대망의 스타투 첫 유닛 탐구 유닛을 뭘로 할까 하다가 테란 유닛으로 결정을 했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유닛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첫 수투 유닛 탐구의 주인공은 밤까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밤까막이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밤까막이 하면 요거죠?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개인적으로 좀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 1으로 따지면 사이언스 배슬이에요. 사이언스 배슬의 역할을 스타2에서 하는 유닛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밤까마귀인데요. 이 밤까마귀는 스타2에서도 굉장히 좋은 유닛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무튼 수투 알못이에요. 수투에서는 수 알못이니까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고요. 사이언스 배슬 크게 아세요? 실제로 사이언스 배슬은 배틀 크루저에 거의 준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함선이에요. 약간 고대 무기 같은 거예요. 비효율적인 고대 무기. 그래서 사이언스 배틀은 워낙 크고 돈이 아주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냐면 사이언스 배틀은 최대한 버리면서 그 역할을 계승하는 유닛이 이 밤까마귀예요. 밤까마귀는 배슬, 과학선을 대체하는 신형 비행선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 되게 좋거든? 되게 좋은데 미안하지만 사이언스 배틀보다 더 좋은 것 같진 않아. 이레데잇이 정말 작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느낌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격 같은 거 하나 볼게요. 자, 비용은 미네랄 광물이죠. 광물 미네랄 100 그리고 가스 200원 들어가고요. 인구수는 2를 차지해서 스타원도 그렇잖아. 배슬이 100에 225인가요? 그래서 스타원이나 스타투나 이 밤까마귀는 가스를 잡아먹는 괴물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없으면 안 돼. 특히나 태세전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돼. 저그전에서는 쓸모가 사실은 별로 없고 토스전에서는 한두 개 뽑아놓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또 공부 좀 했죠? 그래서 생산 시간은 43초 정도 걸리네요. 이것은 아주 빠른 기준입니다. 생산 건물은 우주공항인데 우주공항 스타포트죠? 그리고 요구 조건이 붙습니다. 요구 조건. 부착된 기술실이 필요한데 요거는 스타원으로 따지면 애드온이에요. 스타원으로 따지면 애드온 건물이 붙으면 요한 단계 위에 상위 티어 유닛이 나온다. 그리고 얘는 가격이 조금 싸서 그런가? 생명력이 좀 부실해요. 생명력이 요거밖에 안 돼. 자, 방어력은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은 경장갑이고요. 기계 유닛입니다. 경장갑은 스타원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소형? 약간 좀 얄쌍한 애들?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야는 11로 역시나 시야가 굉장히 넓은 정찰하면서 주변 시야를 밝혀주면서 아군을 호위하는 보조 유닛이다. 에너지는 스타원이랑 개념이 거의 똑같아요. 50이에요.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플러스 25가 되면서 태어나자마자 만화 에너지 75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 바로 한 방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는 4.13. 4.13이면 아주 빠른 건 아니어도 준수하는 거예요. 의료선보다는 조금 빠르다? 근데 의료선이 업그레이드 되면 요거 정도 속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 녀석의 재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배슬은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더욱 융통성 있는 작전 수행도 가능한 밤까마귀를 이용하는 추세가 됐어요. 요 녀석은 이제 거의 은퇴하고 요 녀석이 있다. 스타2에도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사이언스 배슬이 있고 이레데잇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나가리가 됐다. 기본적으로 은폐된 적을 찾아내는 역할과 수비에 능통한 병기인데 그냥 기지 전체를 호위하고 지켜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유닛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술도 제가 잠시 후에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고주파 그리고 저주파를 감지하는 두 개의 레이더와 네 개의 고해상도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대상의 확인 및 추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무선 조종이 가능해서 인공지능 탑재로 운용할 수 있는 군용 무인 정찰기, 밤까마귀. 테란의 굉장히 멋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볍게 이 녀석의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녀석이 캐릭터가 많이 바뀌었더라. 내가 할 때랑 지금은 갑자기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그때 기술은 포탑밖에 없어요. 원래 예전에는
국지방어기, 초정미사일, 자동포탑. 요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깔아놓으면은, 보세요. 공격 다 막아줘요. 매력있죠? 공중공격에 투사체를 다 막아줘요. 게다가, 국지방어기를 통해서 방어하면서 아래다가, 이거 자동포탑 까는 거예요. 이거, 타동포탑. 그러면 딱 가서, 어그로 핑퐁. 와봐, 어그로 핑퐁 깔고, 들어와. 그 다음에, 국지방어기. 그 다음에 자동포탑 두두두두두두. 국지방어기, 자동포탑 두두두두두두. 어떨 건데, 이거 터렛 아니에요. 미사일 포탑 아니에요. 요런 기술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면, 추정미사일 날아갑니다. 어미로, 뽕! 옛날에 이랬다고. 국지방에 깔고, 추미. 얘는 이렇게 하다가 쭉, 뽕! 이게 스타원의 베젤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로 저그가 워낙 셌어요. 그래서 저그가 무리군지도 그렇지만 타락기 많이 뽑을 때, 이렇게 추정미사일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었고, 서로 간의 바이킹 싸움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옛날 기술이에요. 그리고 얘는 디텍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애들을 다 봅니다. 다크템플러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탐지기 능력. 여기 보이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돌아가는 거? 여기 레이더인가 봐? 그런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되면서 기술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서는 재밌는 게 밤까마귀가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 이것도 옛날 거라, 때려보면 이게 생겨있었어요. 아니, 메딕이야. 이게 패치가 대격변이 많이 되면서 갑자기 여러분, 이게 메딕이 생겼어요. 얘가 막 움직이면서 힐함. 봐보세요.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한번 공격 들어와봐. 어느 정도 힐하나 보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힐링이 뭐 엄청나진 않은데요? 요거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OP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게 없어진 거고, 대장간 미사일이 죽여줘요. 대장간 미사일 뿌리잖아요? 딱 쏘면 뻥 터져. 터지는데 이게 옛날에는 딜을 넣었대요. 여기에 데미지도 뭐30 있고 이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빨개진 애들이 방어력이 떨어져. 요거 맞은 애들은 여러분, 방어력이 범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방어력을 깎아버리니까 뭉쳐있잖아? 뻥 맞으면 방어력이 깎여. 이게 테란이랑 잘 맞는 이유는 마린과 불곰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약한 데미지로 빠르게 많이 때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병, 불곰 등과 함께 할때 요거 맞으면 비슷한 상태 돼서 순식간에 요거 맞고 EMP 맞으면 뒤져버림. 저거 맞고 EMP 맞았더니 내가 어제 죽어봤거든? 나 그냥 지구상에서 없는 존재가 됨. 뭐야? 이거 맞으면 뭐예요? 아, 방어력 감소? 야, 옛날 사람한테 요즘 기술 쓰지 마라.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어?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프로토스가 너무 약해, 스타투. 그리고, 진짜 쩌는 거. 스타1으로 따지면, 상대방의 리버가 있잖아요. 리버 한 3개 있고, 막 2, 3개 있고, 스톰 쓰고, 캐논 있으면 못 들어. 그런데, 밤까마귀를 빌려오면 가능해. 자, 이거. 이거 죽입니다. 방해 매트릭스. 방매. 요거 맞으면 공격 못해. 여러분, 나 요거 맞고 이게 뭔지 싶었거든? 이거 맞으면 11초 동안 공격 못함. 이러면 리버 2개 같은 거 있으면 요거 2방 뿌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해놓으면은 얘네들 바보 돼. 그러면 얘네들 스플래시가 없으니까 이럴 때 마린 메딕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저는 이 밤까마귀가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옛날이랑 많이 다르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술이 다 달라져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스타1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스타2의 장점은요, 매력적인 기술과 스킬을 가진 게 많아요. 물론 너무 견제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까 피지컬이 딸리면 게임을 잘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밤까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마법과도 같은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런 게 매력적입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여기다가 자동포탑이 깔리면은 데미지도 잘 넣어요. 토스 상대로는 이거를 많이 뽑진 않더라고요. 많이 뽑는 거는 별로인 상황이고, 왜냐하면 프로토스 상대로 얘보다 훌륭한 마법사인 고스트 유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많이 필요하진 않고, 얘보단 얘가 더 좋은 느낌이긴 한데, 요 녀석을 한 한두 개 뽑아놓고 활용을 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겁나 재밌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그전 빼고는 이 밤까마귀가 주는 매력, 제가 당해봤더니 겁나 매력 있더라고요. 스타2에 와서는 이제 시대가 좀 발전해서
강력해진 건 아니에요. 사이언스 웨슬보다 강력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이제 무인화가 된 거예요. 집에서 드론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무인화 시스템이 된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면요, 이 자동포탑 있죠? 마나 50 들어가요. 에너지 50인데 10초 후에 사라집니다. 사거리도 6이야. 사거리도 괜찮은데 겁나 재미있는 거는 스타트에서는 아시죠?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사거리가 7까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방해 매트릭스. 아, 이거 괜찮아. 마나 75. 대상 유닛 비활성화. 11초. 공격과 스킬 모두 사용 X. 그리고 은폐 유닛 드러나게 만듦. 그리고 마지막 대장간 미사일. 이거 보셨죠? 마나 75. 미사일 범위 공격 맞으면 반각 3. 요게 진짜 질입니다. 나 이거 맞았을 때 내가 뭘 맞았나 했거든? 방어력 삼각대더니 내 유닛이 순삭이 되는 거야. 요게 빨개졌는데 이게 내가 뭐지? 내가 뭘 맞은 거지? 나 몰랐어. 나 오랜만에 했더니. 요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가지고 요런 대마법사의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탐지기죠. 이거 패시브. 베슬처럼 은폐 유닛 보이게 만드는 효과. 요런 거고요. 그리고 코비드 반응로. 요건 아시죠? 그냥 마나업이에요. 에너지업. 초기 에너지 25 플러스 됨. 나오자마자 위에 세 개의 기술 모두 사용 가능. 코비드 반응도 맞죠? 코비드면 내가 얼마 전에 걸려서 개고생한 놀랍습니다. 코비드 반응로예요. 그래서 밤까마귀 초기 에너지가 25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75로 태어나는 건 중요해요. 스타프도 75네요. 여기도 만화 75, 75. 여기도 75의 법칙이 지배하나? 어쨌든 75입니다. 75가 돼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있어요. 솔직히 아쉬운 건 이레디에 비하면 밈. 아무리 미래시대로 갔지만 이레디가 더 좋아요. 미래로 갔는데 약해졌어. 화염차 개구리입니다. 벌처가 한 7배는 좋죠. 베슬은 반가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베슬은 기술 버릴 게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가 사랑했던 기술 국지방어기가 없어진 거 아쉽다. 나의 최애 기술 중 국지방어기 어디 갔냐고. 이거 아쉽고요. 그리고 머스러움의 끝판왕 추정미사일 어디감. 여러분 추정미사일 슝 가다가 상대방 녹여버리는 거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예전에 제가 플레이를 아주 많이 할 때 기술은 아예 다 사라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태태전에서는 그냥 무조건 필수 유닛. 초반에 이 밤가의 만화를 많이 모아놓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태프전에서는 뭐 선택. 원하면 가볍게 섞어주는 거 가능. 요 정도. 태저전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사용할 시간이 안 나와요. 시간이 안 나와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저그전의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아, 유령 메카닉을 쓴다고? 근데 메카닉은 주류는 아니잖아. 주류야? 뭐 아니면은 댓글 아래창에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피드백 받고 제가 게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활류와 납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활류는 뭔지 알죠? 타템의 피드백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납치는 살무사, 스투 디파일러.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많이 변했고 여러가지 보여줬지만 이 밤까마귀라는 유닛 자체가 스원의 베스를 계승을 하는데 결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특히나 메카닉에 조금 더 힘을 주면서 극단적인 보조 유닛이 됐고요. 본인 자체가 킬러 유닛은 아니에요. 베슬은 많이 쌓여있으면 킬러 유닛까지 가능한데 얘는 자동포탑이 물론 킬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뭔가 최종병기 느낌은 아니에요. 사이언스 베슬을 많이 모아놓으면 최종병기 느낌이잖아요. 야, 진짜 게임 들어서 못하겠다. 요 정도의 상대방의 욕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닛이라면 솔직히 밤까마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나쁘지 않고 기술이 좀 많이 변하면서 나의 최애 기술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테란에게 중요한 그런 유닛 중에 하나가 이 밤까마귀라 말씀드리면서 첫 유닛 탐구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스투 유닛 탐구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스투 유닛 탐구를 만나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아래 댓글 보이시죠? 댓글창에 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유닛도 멋진 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스투 유닛 탐구는 계속됩니다.